자, 과목은 기계공학이 기계공작법이 나왔지? 그러면 아, 과목이 중심이 되어있어. 봐봐. 기계공학이 그다음에 기계공작법인데 내용이 다 똑같다 알았지? 알겠지? 그렇지. 구분은 아까 그러면 이거 과목에는 뭐가 있어? 기계 제작법 그다음에 기계 재료 그다음 금형 요번엔 기계제도를 요쪽으로 넣었다 알았지? 기계제도를 그러면 지금 가면 기계제작법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요 범주가 요 안에 들어간다 보면 돼. 과목 구문으로 봤을 때 알겠지? 그러면 만일에 문제가 논다면 기계직 군무원을 비교한다면 기계직 군무원은 여기서 몇 문제 나와? 기계공작법으로 몇 문제 나오지? 25문제 나오잖아. 그럼 기계공작법에 25문제 나오면 여기서 대부분의 문제가 차지한다 보면 돼. 한 16에서 18문제는 어디서 논다 보면 돼. 기계 제작법에서 논다 보면 된다 알았지? 그럼 기계공학 이루어하는 친구들도 요 내용보다는 어디? 기계제작법의 출제 빈도가 높다는 얘기 알았지? 알겠어? 대부분의 문제는 기계공학이나 기계공작법은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출제된다고? 기계 제작법에서 시험에 노는 거야. 알겠지? 그럼 그 중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기계제작법의 분류야. 기계제작법의 분류 알았지? 알겠지? 근데 이제 이게 순수 암기잖아. 순수. 순수 암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 표는 무조건 암기야. 이 표는 무조건 뭐라고? 암기야. 그럼 내가 시험 유형을 좀 일단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내려놓고 설명할게, 알았지? 그럼 이거는 내가 다시 적으면서 어떻게 시험 유형이 노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 알았지? 자, 봐. 지금부터 암기하는 거는 암기 과목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암기다, 알았지? 알겠어? 기계 제작법 분류야. 순수 암기 알았지? 아니, 여기는 순수 암기 과목이라고. 순수 암기 과목. 그래서 기계를 제작하는 방법에는, 기계를 제작하는 방법에는 절삭과 뭐가 있다? 비, 사학에 따랐지? 그럼 이것부터 구분해야 돼. 이것부터. 절삭과 비사학 구분할 때는 칩이 노느냐, 칩이 노지 않느냐. 그럼 이거는 제거 가공이라고. 이거는 제거 가공이고 다른 말로 알았지? 이거는 비제거 가공이야. 비 제거 가공이야. 그러면 제거와 비제거를 결정할 때 나오는 게 칩이 알았지? 쇳가루 알았지? 우리가 사과 껍질 하면 사과를 깎으면 껍질이 나오잖아. 그 사과 껍질이 그럼 사과가 쇠라샹하고 알았지? 비정문자가 있으니까. 사과가 세고, 그럼 칼이 바이트야. 칼이 바이트야. 공구라시 하면 돼, 알았지? 그럼 우리가 사과 껍질 까면 사과 껍질이 나오지, 그지? 그게 칩이야. 그 쇳가루 알았지? 그걸 말한다고? 쇳가루도 알았지? 쇳가루. 칩이 발생하면 뭐라고? 절삭 가공이고, 칩이 발생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칩이 발생하지 않으면, 칩이 발생하면 뭐라고? 절삭 가공이고, 칩이 발생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으면, 비사학으로 보는 거라 처음부터. 그러면 절삭을 할 때는 칩을 발생시킬 때 깎아낼 때 두 가지가 있다. 공구향 가공하고 다음 입지향 가공 하나. 자, 공구향 가공은 고정 공구가 있고. 근데 이 표는 지금 쓰는 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알았지? 고정 공구가 뭐가 있다? 회전 공구가 있다 알았지? 그러면 고정 공구를 할때 이것도 중요한 얘기야. 공구향거랑 입자향 가공은 구분할 수 있지. 공구향거를 바이트라고 해. 바이트 알았지? 바이트향 가공이 알았지? 바이트. 아까 그게 뭐였어? 칼이 뭐였다고 했어? 바이트 알았지? 공구야.